광고가 나오네. 랜덤 박스 뭐야 이거? 아틀란티스? 뭐야 이거? 잠깐만, 그래서 딱 샀는데 뭐 세이코면은 일단 좀 이득이고, 알마니면은 좀 조금 많이 이득이고, 거기다 구찌 나오면은 개 이득이고. 오케이 가자. 좋은 거 나와라. 막 이상한 모르는 브랜드 말고 좀 아는 브랜드 딱 좋은 거 딱 이렇게. 좋은 게 나올 거야. 좋은 게 나올 거야. 비싼 게 나올 거야. 비싼 게 나올 거야. 이거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들어있길래 이거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야? 제군들 준비는 되었는가? 지금부터 명품 시계를 가져볼 시간이라네. 돌격! 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샀습니다. 네? 광고 그렇게 많이 하길래 샀어요. 얼마나 좋은 놈이, 얼마나 실한 놈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직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서비스? 마스크팩? 자, 프리미엄 남자 시계 제일 싼 거 39,000원짜리부터 가겠습니다. 아 잠깐, 열기 전에 잠깐, 저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제가 샀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돼. 아니 랜덤 박스인데 가격대가 나눠져 있는 게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일단 까만색 정사각형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클러치 인터내셔널. 품질 보증서도 들어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 뭐 브랜드 뭐 여기 홈페이지 말고는 뭐 158,000원이라는데 뭐 가격이 나와있는 다른 뭐 쇼핑몰이나 매장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만들어놓고 158,000원이라 그런 건지 진짜로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브랜드인지 솔직히 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가장 저렴한 랜덤 박스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58,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150,000원인지 15,000원인지 아무튼 알 길이 없어요. 이득을 봤다는 느낌이 나진 않아요. 158,000원이라는데 다른 데 명시돼 공시돼 있는 뭐 매장이나 다른 쇼핑몰이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남성 최고급. 그래도 최고급에는 꽤 괜찮은 브랜드들 있네. 세이코 일단 있고요.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 타다가 면세점에서 많이 본 브랜드거든요, 세이코. 그리고 뭐 아우디 시계, 크로노스, 마리클레르는 들어본 것 같긴 해. 세이코 나오면 좋은 거다. 세이코랑 뭐 알마니도 있어. 세이코나 알마니 이렇게 갑시다. 아,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품질 보증선 이렇게 있고요. 뭐 마리클레르 매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에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브랜드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매장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브랜드니까. 근데 맨 위에 나왔던 명품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일단 뭐 2만원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소비자가 제일 낮은 게 9만 얼마였으니까. 뭐 물론 공장도가에서 뭐 납품가 이런 거 하면은 뭐 샵 쪽이 이득을 보겠죠.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구매를 했다. 얘 정도면. 근데 얘는 모르겠다. 자, 마지막 대망의 VIP 남자 메탈 시계입니다. 솔직히 얘네는 명품까지 안 나와도 돼요. 얘가 명품이 나오면 되거든요. 뭐 그래도 얘는 제일 비싼 만큼 좋은 브랜드도 많아요. 뭐 태그 호이어, 뭐 휴고 보스, 알마니, 크로노스, 아틀란티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구찌. 구찌 뱅. 구찌. 구찌 뱅. 구찌.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구찌 딱 나와서 구찌 손목시계 딱 차고. 구찌 나오면은 감정 받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구찌 뱅. 구찌 뱅. 구찌 뱅. 구찌 뱅. 구찌. 크로노스 시계가 나왔습니다. 뭐 품질 인증서겠죠. 시계는 이뻐요. 시계는 이쁜데 생전 처음 듣는 브랜드라. 에이씨 구찌는 개뿔. 보니까 뭐 175,730원, 뭐 17만원, 18만원, 19만원 뭐 요렇게 구할 수 있는 시계인데 매장이나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로 17만원짜리인지 그냥 뭐 에이. 명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차고 다니고 손을 자주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브랜드를 안 보여주면 돼. 그러면은 무슨 브랜드인지 몰라. 근데 반짝거리니까 비싸 보여. 오케이 끝. 네. 친구들이 시계 어디 거냐고 그러면 아 그냥 뭐 그냥 샀어 그냥 뭐 이 정도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 브랜드는 얘기해주지 말고 그냥 선물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명품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얘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뭔가 조금 이득이라기보다 손해는 안 본 기분이고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브랜드가 인지도가 아직 막 이렇게 있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뭐 얼마에 유통이 되는지 뭐 소비자들이 알게 보여요. 뭐 그래도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가끔씩 차고 다녀야겠네요. 대신에 막 손을 많이 움직이면 돼요. 아까처럼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0만원이야. 피자가 몇 판이야. 씨. 무조건 랜덤박스의 가격보다 좋은 시계가 나온다, 비싼 시계가 나온다 라고 광고를 하지만 솔직히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메이커들이 정말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메이커들의 가격이 얼만지 만약에 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도 소비자들은 그게 알 게 뭐예요. 얼마에 유통되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미궁 속의 가격이잖아요. 그쵸? 매장이 없는데 감정을 받을 수도 없고. 랜덤박스를 하실 거면은 그냥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나는 괜찮아 재미로 할 거야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추천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뭐 저렴하더라도 조금 메이커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피자나 사 먹을걸.